30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영길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시가 자발적 기탁도서기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송영길 시장이 민선 5기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나누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영길 시장의 취임 1년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송 시장은 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시정을 돌아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송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시정활동에서 보였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기 위한 한 해였다는 소회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무슨 큰 바로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이제 핵심은 1년 동안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됐던 것을 디딤돌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문을 서두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 이어 지금의 인천시는 취임 후 한결같이 강조했던 아껴 쓰고 빌려오고 벌어 쓰자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세워 순차적으로 안정시키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당시 7조 4천억 했던 시와 공기업의 부채를 위해 아껴 쓰고 빌려오고 벌어 쓰자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세워 세출 예산을 줄였습니다. 7.7%에서 5,600억 이상을 긴축 예산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더불어 재정의 어려움 속에 구도심 재생 등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송 시장은 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주변의 평가 등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시정활동을 해나갈 것인 만큼 많은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시가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공식이 있기까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드디어 첫 삽을 떴는데요. 우병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 서구에 세워지는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그동안 문학경기장을 활용해 예산을 줄이자는 의견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속에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열린 착공식을 통해 주경기장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아시안게임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드디어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1000억 정도 절감하고 국고 지원이 확보된다면 23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성공적인 경기장을 만들고 이날 기공식은 정병국 문체부 장관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천여 명이 자리에 참석해 서구 주경기장 착공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지난 2007년도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이래 오늘에서야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주경기장 기공식을 갖게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오는 7월과 9월에 강화군과 선악동에 잇따라 착공될 예정이고 부족한 경기장은 인접도시 16개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책 읽는 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간부독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선도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번엔 자발적 기탁 도서기증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자발적 기탁 도서기증 계획을 시민과 기업 그리고 개인 문고 등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은 시청과 미추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증할 도서관을 선택하고 기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 등 다량의 책 기증자는 시 도서관협회에 일괄 등록하면 시에서 책 인수와 문고 설치, 관리와 운영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6월까지 도서기증 안내 서비스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역별 교육청과 산하기관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이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범시민 도서기증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서기증 운동을 병행한 책 읽는 도시 추진 독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문고 1호점은 다음 달 8일 시립율목도서관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친환경적 미래도시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 선진 수준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2011 인천광역시 건축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관내 소재한 건축물로 2008년 8월 1일부터 다음 달 31일 사이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신포시장 활성화 사업단이 국제음식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장 활성화와 국제시장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나라의 특색 음식을 시식하고 전통 민속 공연을 즐기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가 아시아 자매도시 공무원 11개국 13개 도시에서 14명의 중견 공무원을 초청해 아시아 공무원 인천인 양상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초청된 이들은 연수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주간 인천 배우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28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